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.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.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. 아지가 무슨 왕이야, 왕. 전두강 이놈 자식,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. 극하면 쿠데타야.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.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 대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. 아이고, 이장군님.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.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. 와, 그렇습니까? 보안사령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. 보안사가?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?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데.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.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.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?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. 이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사살 임마, 사살!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. 뭐 어떻게 하시려고? 전두강이 잡으러 가야죠. 반란군은 들어라. 공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. 쏘라고!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